오늘 은배 맡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최고의 기회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살면서 작고 큰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아, 그 선택의 갈림길이 아, 사소한 것일 때도 있고요. 정말 큰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아, 뭐 식당에 가서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니 짬뽕을 시키니 정말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이 선택의 갈림길을 씁니다. 작은 문제인데도요. 그 작은 선택 가운데 많은 갈등을 하죠. 아, 이걸 먹으면 저게 먹고 싶고 저걸 시키면 이게 먹고 싶고 그 저는 항상 두개다 시킵니다. 어,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먹을 수 있으니까 잘 먹으니까 두개다 시켜가지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어, 이런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 결정하는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많은 응답이 바뀔 때가 있는 것이죠. 어 결국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왔을 때 감사로 편집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것인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신앙으로 내 모든 것을 편집해서 내 문제 가운데 빠질 것인가, 이런, 이런 선택의 길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면요, 결국엔 열두 가지 문제로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선택을 한다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 그 선택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준 최고의 기회구나라는 언약을 붙잡고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길에서 어떻게 이런 최고의 기로,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 우리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 문제와 갈등 앞에서 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로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요와 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로 왕, 누부간 네 살이 예수 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까지 가지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다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자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다가오는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면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다른 이방의 왕에 그들을 넘기셨다 그랬어요 복음 놓친 이스라엘들은요. 항상 이렇게 피박과 문제와 어, 문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전쟁 속에 있었고요. 어, 그런 전쟁 가운데 다른 점령하는 나라가 하는 정책 중 하나가요. 제노사이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말 그대로 인종을 완전 말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한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또 다른 정책은 뭐냐면요. 영어로 소시오사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떠한 사회, 언어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시오사이드라는 정책을 쓸 때는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정복한 나라가 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뺏어가요. 그 나라의 종교를 뺏어가요.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빼어가세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요 싸우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뭐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단도 저에게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사단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냥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세상처럼 서럽, 세상 것을 위하여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속에서 빠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다 하나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라 이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왔습니까? 갈등이 왔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야,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최고 예수님그있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 언약 속에 있지 아니했구나. 이이 이 언약만 다 깨달으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최고로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갱신하는 최고의 축복 있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축복하셨으니까 이 문제 앞에서 나는 개인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복음을 체험할 것이다라는 언약 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왜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 가운데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놓친 우리 민족이 우리에게 당연한 문제가 온 것이구나. 복음 원약 놓쳐서 성교 사명 놓쳐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당연한 것이 온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보이면요, 당연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답을 못 찾으면요, 이 당연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친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이 일. 엉뚱한 데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자기 민족을 본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나는 낙심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나는 복음을 앞에 설 것이다라는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복음 체험한 기회를 통해서 개인화된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면요, 바로 복음화가 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이 맞잖아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거하고 내 삶에서 복음화된 응답이 흘러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다민족들 재밌다고 한 얘기가 있는데,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뭐 처음에 맛보는 음식이 뭐 김치찌개 이러잖아요. 김치찌개 맛보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맛보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좀 다민족이 한국스럽다 하는 게 맛보는 게 뭔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먹으면 이 다민족은 야 정말 이제 한국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어, 그 청국장 먹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요? 어때요? 쭉 가죠. 가끔씩 교회에서 청국장 끓일 때가 있는데 6층에서 쭉 내려오면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벌써 쭉 냄새가. 아 오늘은 청국장이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그 뭐 뭘까요? 몸에 배여 있어요. 청국장 먹고 가면요. <laughs> 여러분들 복음화 됐다는 것은요. 그냥 각인 뿌리 체질된 것입니다. 가는 모든 곳마다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복음화 된 사람. 복음 체험 속에서 복음 각인된 사람. 이 복음화 된 사람이 결국엔 제자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완전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그 문제에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제는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응답을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축복을 드렸어요. 아니, 노예로 잡혀왔어요. 속곡돼서 잡혀왔습니다.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요. 완전 노예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아니 낙심하려면 낙심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이 정도면, 아이고, 우리 망했네. 우리 어떡하냐. 그냥, 그냥 눈치껏 살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황을 보고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죠. 복음화 축복을 누리죠. 이제는 제자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말씀의 흐를 따는 교회 속에 있다 보니까, 2, 3, 7, 5천우적,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됐어요. 각인됐어요. 그래서 정말 김포에서 237 트리란지 한다니까 온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응답받고 그리고 또 우리 계속 전도 캠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전도 캠프 팀막 6개월 동안 훈련받은 이 팀들이 와가지고 같이 지역 전도 캠프를 하는데 토요일날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날 캠프 인도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그날 또5일장이 서가지고 다민족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캠프티를 나 가지고 막 지역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다민족들이 그냥 꽉 찼어요. 꽉차 가지고 교육자들은 테이블마다 앉아 가지고 그냥 거의 상담받듯이 줄서있어다서와 가지고 좀 앉아서 다민족 하나 또 오고, 어, 앉으세요. 또 오면서, 어, 여기 방글라데시예요. 어, 일로 오세요. 여기 미얀마래요. 어, 일로 오세요. 여기 뭐 필리핀이래요. 테이블마다 그냥 완전 그냥 파티예요. 파티. 사람들 와 가지고 복음 받고. 뭐 한국 클래스 합니다. 뭐뭐뭐 가르쳐 줍니다. 연결하고 얼마나 재밌든지. 여러분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모든 걸 살리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전에는 물질적인 성공밖에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최고의 기회를 만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를 만드시고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갱신의 시간표를 기회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배경 잘 아시죠? 이 왕이 와 가지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제자 뭐 인력들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왕궁에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국대 서원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고 다니엘과 새 친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그냥 가만히 눈치 살살 보고 왕이 주는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3년간 잘하면요.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러나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뭔가 갱신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수 있는 이런 삶의 기회가 온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 속에서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갱신한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단위에서 1장 8절에 단위에 뭐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뜻을 정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요. 막이 사방팔방 나갈 때가 있어요. 문제 사건이 다가오고요. 현실이 문제가 다가오면요.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생각이 온 세상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스탑하셔야 돼요. 그럴 때딱 스탑하시고요. 말씀으로 정비하세요.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말씀으로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획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미래를 정리하는 뜻을 정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뭐겠습니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이 갱신의 시간표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왔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시 편집하세요 말씀으로 편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내이 삶을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 왜 자꾸 문제와 갈등이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것, 내 계획, 내가 붙잡은 것 내어려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 있는 말씀은 나를 당연히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성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날쌘양 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말은 뭐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 환경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뜻에 기준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축복 속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을까요? 절대 안 그랬죠. 말씀과 언약이 기준이 아니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절대 할수 없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다 사울 왕 무서워서 안했었겠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여러분들? 설 이유가 없죠. 말씀과 언약의 기준이 아닌데 내가 왜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저 골리앗 무서운 사람 앞에 내가 서안 섰을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 보세요. 그왕의 신전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그 뚜깐이 서 있었을까요? 막바하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아니죠. 바로 엎드렸겠죠. 다, 다 하는데 바로 엎드렸죠. 다니엘이 만약에 눈치 살살 보면서 성공만 바라봤다면 조소의 언이 찍힌 줄 알고 했을 때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창문 닫자. <laughs> 그 아무도 모르는 세에 그냥 하나님은 아시니까 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자. 이랬겠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응답도 증인이 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 말씀과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갈등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깨달으면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속에서 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로 만드시고요. 갈등이 왔다면 갱신하는 시간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위기가 왔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8절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구하니. 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위기가 왔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위기가 왔으면 우리가 움츠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위기가 왔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움츠리게 되어요 사람이. 잠깐 이 나가야 될 시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움츠리지 않았어요.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가운데 뜻을 정했다. 뜻을 여러분들, 뜻을 정한다는 게 뭘까? 다니엘 같은 분은요, 위기 가운데 정말로 누림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림 속에 담대했습니다. 여러분들, 12절 보면 이릅니다. 청아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소성함에. 이렇게 수도 있잖아. 뭐 그냥 우리안 먹을게요. 뭐 다른 얘기를 할수 있는데 다니엘은요 뭘까? 게임을 제안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대로 한번 해보시죠. 10일이라는 기회를 주세요. 10일 동안 한번 우리는 최소만 먹을 테니 다른 소년들 고기 먹는 이들과 한번 그때 한번 비교해 보자고. 아니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laughs> 그렇죠? 위기적,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위기가 왔는데 위기에 눌리지 않아요. 상황에 눌리지 않아요. 게임을 제안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만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당당해. 복음 앞에 벌벌 떨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 벌벌 떨지 않았어요. 사건 위기가 왔는데 더욱더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할 것을 체험할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달라고언약붙자고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어, 게임을 제안할 정도로 어, 당당했습니다. 자, 복음 가운데 있으니까 누림, 누리울 수 있죠. 복음 가운데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며칠을 기다리자고 했어요? 10일이라는 기간을 이를 제안을 했어요. 10일 동안 어, 한번 지켜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 다니엘의 이 10일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하고 많이들 실패하셨죠? 채소하고 물만 먹었습니다 지 다니엘이 10일 동안 그리고 생각해서 채소하고 물만 10일 동안 드셔보세요 한번 <laughs>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막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하는 게한 끼만 굴러도 배에서 막 신호가 오고 막 아무것도 손가락 들수 없을 것 같다는 이런 느낌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속 배에서는 무슨 전쟁이 난 것처럼 북을 치고 있고 근데 다니엘이 한번 10일 동안을 상상해 보세요 초조한 모습이었을까요 다니엘이 힘을 써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10일 지나고요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윤기가 흘렀다 그랬습니다 성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레슬링을 해봐서 아는데요. 어, 레슨을 하다 보면 체중 이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 이틀 만에 5kg 뺀 적도 있어요. 5kg 그때 나 몸무게 많이 나가는지도 아닌데 어떻게 5kg 빼다물 빼는 거, 땀 빼고 물 빼고 해가지고 막게 빼는데 쉽지 않습니다. 거의 기어가듯이 가가지고 체중계 서서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일 동안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도 성령의 역사만 해서 윤기가 쫘르르 흐를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다림이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이 막 낙심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담대한 기다림 속에서 누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위기 가운데 도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 조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을 하나던대로 하루 세 번씩 물음을 끌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복음 누리는 성경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누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의 축복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선택의 갈림길에 왔을 때 나에게 최고로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답을 붙잡는 기회. 갈등이 왔습니까? 갱신하는 기회. 위기가 왔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선택과 주구하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붙잡은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